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진, 진정한 아티스트의 초상. 마이진은 그녀만의 독특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퍼포먼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함 속에 깊은 감동을 담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특히 힘든 일상을 보내는 노동자들과 시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음악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마이진의 음악, 단순함 속에 깊은 울림. 마이진의 음악은 그 구성이 단순할지라도 감정의 깊이와 표현의 정교함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청아하고 맑으며 각 노트마다 순수한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리스너들이 그녀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일상에서 벗어나 감정의 여정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녀는 관객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며 각 공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마이진의 퍼포먼스는 관객이 각각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며 이는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마이진의 음악은 특히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녀의 노래는 피로를 덜어주고 잠시나마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또한 그녀의 음악을 들으며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사하는 마이진. 마이진은 그녀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리스너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사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마이진의 무대는 계속될 것이며 그녀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마이진의 목소리, 고령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건설 현장의 험난한 일과 소음 속에서도 마이진의 음악은 노동자들에게 작은 휴식과 위안을 제공합니다. 고령의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음악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그들은 마이진의 목소리에서 힘을 얻고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다음은 몇 명의 고령 노동자들이 마이진의 음악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1. 김종수, 52세, 건축기사. 마이진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그녀의 음악을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2. 이현웅, 45세, 전기기술자. 건설 현장은 소음이 많아서 종종 힘들어요. 하지만 마이진의 곡들은 마치 평화의 오아시스 같아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주는 안정감이 정말 좋습니다. 3. 박찬호, 48세, 현장감독. 나이 들수록 조용한 음악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마이진의 노래는 감성적으로도 풍부하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젊은 노동자들도 그녀의 음악을 좋아해 저와 음악 이야기로 화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4. 정민석, 45세, 백완공. 마이진의 곡 중에서는 특히 느린 곡들이 좋아요. 멜로디가 잔잔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서 일하면서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녀의 음악은 우리 같은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5. 최두일, 43세, 건설 노동자. 저는 마이진의 노래가 정말 치유적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힘든 날, 그녀의 음악을 들으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음악 덕분에 매일을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건설 현장의 고령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마이진의 음악은 그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이 주는 위안과 에너지는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공유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마이진의 목소리는 건설 현장의 먼지와 소음 속에서도 빛나는 존재감을 발휘하며 많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음악적 재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톤, 음역대, 그리고 음악적 감각과 같은 특성들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요소는 마이진이 가진 독특한 목소리와 음악적 감각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진은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갖춘 아티스트이지만 그녀의 음악 경력은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셨기 때문에 마이진이 선택한 불확실한 음악의 길을 걱정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족 내의 갈등과 부모님의 반대는 마이진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마이진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이고 확실한 미래를 위해 좋은 교육과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자녀를 바랐습니다. 음악은 불확실한 직업 경로로 여겨져 부모님은 마이진이 더 안정적인 경로를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이진은 자신의 예술적 재능과 가능성을 믿었고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진은 음악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는 자신의 음악적 경로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반대를 극복하고 자신의 열정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진의 음악 경력이 점차 성공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녀의 부모님도 서서히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진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은 마이진이 선택한 길이 그녀에게 가장 적합한 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마이진과 그녀의 가족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가족 간의 지지와 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교육, 하지만 유전만으로는 한 예술가의 성공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이진의 경우 그녀의 성공은 끊임없는 연습과 자기개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악에 대한 깊은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무대 경험은 그녀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무대 경험의 중요성, 마이진의 무대 경험은 그녀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녀는 각각의 공연마다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을지를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녀가 무대 위에서 자신감을 갖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이진의 목소리와 감동 전달력은 유전과 교육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그녀의 초기 재능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지만 그녀의 음악적 성취와 감동적인 무대는 끊임없는 연습과 열정 그리고 무대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진의 예술적 성공은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마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마이진과 같은 아티스트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악을 통해 행복과 위안을 전하는 그녀의 존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선물입니다. 마이진의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삶의 힘든 순간들의 희망의 빛을 제공합니다.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마이진을 선사하여 그녀의 목소리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 것을. 마이진이 계속해서 그녀의 음악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영감을 불어넣어줄 날들이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진이라는 아티스트를 통해 음악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